박병화 이 새끼요. 네. 요거 연쇄 강도 강간범이요. 어, 그렇게 얘기해줘. 발발이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니까요. 요놈이 박병화가 2002년 12월 달부터 2007년 10월까지니까 한 5년입니다. 5년. 그러니까요. 5년 동안에 수원 인근의 그 빌라 등에 침입해갖고 20대 여성 한 10여 명을 성폭행해가지고 15년 받고 저 복역했었거든요. 그러다가 지난 10월 달에 작년이죠. 작년 10월 달에 이놈이 출소했거든요. 이때 난리였잖아요. 난리였잖아요. 얘 어디로 데려갈 거냐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제시카법 나오기 시작하잖아요. 드디어. 맞아요. 제시카법 나오는 그 계기가 됐던 건데. 예, 지금 저 아마 내가 알기엔 화성 쪽에 그 살고 있는데. 아마 얘가 1월 23일 날입니다. 그러니까 금년이죠. 1월 23일 날 집에서 요게 이 새끼한테는 극단적인 선택이란 말도 하기 싫어요. 자살하려고 약을 쳐드신 모양이에요. 그렇대요. 예, 수면제, 뭐 항우울제, 예, 뭐 이런 거. 그렇게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이거 발견이 돼가지고 살렸어요.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. 예, 생명에 지장이 없네요. 예. 뭐 사람의 생명은 중요하니까 잘 살았습니다.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뒷맛이 엿같죠? 그러니까 아마 그 연락이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가보신 분이 보호관찰관이잖아요. 보호관찰관이 가보니까 이제 얘가 이제 깨꼴랑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경찰 소방 이쪽에 연락해가지고 살려냈습니다. 근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요. 안 먹었어요. 많이 먹었으면 바로 갔어야죠. 왜냐면 의식도 있고 대화도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니까. 그러니까 이 자식 이거 뭐 생쇼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한데 생명의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. 그러네요. 예, 예, 뭐. 근데 하여튼 자 인생 이런 짓을 하고 대한민국에 살면 이렇게 처벌을 받고 밖에 나와서도 이런 대접밖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나가 다 인식하고 알아야 돼요. 맞아요. 박병화의 신세를 보십시오. 맞습니다. 조두순이 꼬라지 보십시오. 요즘에. 맞습니다. 조두순이 저 집 마누라 이름까지 공유돼가지고 마누라 이름으로 집도 못 얻어요. 맞아요. 부동산 중개업자끼리 다 공유를 해가지고 안 받으려고. 그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냐고요 이게. 그러니까요. 참 그 구차한 목숨 그렇게 살 아유 난 못 살 것 같은데. 제가 제 지인이 이제 그 성범죄자 그 신상공개 그 제도 이제 관리하는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이제 뭐 이렇게 수시로 어디에서 거주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이제 해야 되는데. 그렇죠. 해야죠. 이렇게 처음에 연락을 했다가 이제 또 주기적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또 주기적 체크를 해야 돼서 또 이제 한참 그렇죠. 지나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. 그게 본인한테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. 그런 거예요. 어디 움직일 데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뭐 법무부에서 제시카법 그거 뭐 법무부에서 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. 맞아요. 제시카법. 클레어법 제시카법 저희가 수도 없이 시간 날 때마다 얘기했어요. 맞아요. 뭐 법무부에서 새삼스럽게 내는 것도 아니고요. 엄밀히 얘기하면. 맞아요. 오직하면 그 제시카법을 저희가 미리 얘기했겠습니까? 근데 하여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그 강도 강간범들 이거 사람 새끼 아니거든요. 맞아요. 왜 남한테 이런 행동하고 자기는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? 뭐 고통 받아도 쌉니다.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살인죄가 사람의 생명을 끊는 그런 그 잔혹한 범죄라면 강간죄는 그 여성의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하고 버금가는 똑같은 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. 맞아요. 어쩌면 사람 살아있는 상태에서 피말리 죽이는 일인지도 몰라요. 맞아요. 강간당하는 것 자체가. 이런 놈들한테는 정말 법이 상응하는 마치 이거 내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도요. 이거 몇 년, 10년, 15년, 2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거 무기나 평생이 해가지고 어디로 진짜 보내야 돼 이거 이런 새끼들 이거 이런 것들하고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없어 이거. 여기... 아 내 딸, 내 누나, 내 아내가 혹시라도 그런...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한테 걸린다는 생각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겠냐고. 그럼요, 그럼요. 아유 진짜. 이거는 하여튼 박병화 너 참 오래 살겠다. 그러게요. 갔다가 다시 오고 말이야.